그거 들어봤나? 뭐해? 차값 포함해갖고 네. 세미캠핑 것처럼 꾸며갖고 750만원, 950만원 말이 같다는 거가 그런 차가 어딨어? 있다! 거기 어딘가 뭐 네. 여다 소소한 캠핑카다 990짜리 오 도색을 다 해요 의료로 여기에 그냥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땡기는 거 맞아요. 이건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서 사전 정비 다 해요 아 그거 790만원짜리 네네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깔끔해요 네 11만 킬로 탔어요 와 스테렉스 세워져 있는 거 봐라 와 몇 대고? 30대 좀 안 되게 세워져 있는 거 같아 5대 1000대 스테렉스다 나도 이제 유튜브 보고 네. 궁금해갖고 얘기 연락해서 왔거든 네. 싸게 샀는데 네. 진짜 문제는 없을까? 괜찮은 캠핑카일까? 에이 790, 990 뭐 남는 게 있어요? 그건 모르지 네. 남으시긴 한데 네. 궁금한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 예, 네. 형님 누나 동생님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 무지하게 춥네요 이렇게 추운 날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촬영 오셔가지고 네 제가 영상 보고 왔는데 네. 아 차량값 포함해가지고 네. 아 이런 가격 본 적이 없는 캠핑카를 판매하시길래 네. 가만서 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990짜리 네. 오 네. 오 뭐야 아 진짜 있는 거네 예 네. 이거 외장을 보시면 네 도색을 다 해요 사실 왜 흰색으로 도색을 하냐면 네 흰색 페인트가 제일 싸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무료로 여기에 그냥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흰색으로 했는데 야 좀 밋밋하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 네 투톤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예 네. 대표님 그럼 차량을 예. 먼저 업어 오시는 거잖아요 예. 차량 정비나 이런 거는 하고 업어 오시는 거예요? 업어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등에 지고 업어 오진 않습니다 네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전 정비 다 해요 그러고 도색하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캠핑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고장이 나면 손님하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기분 좋은 첫 차인데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차를 팔 때까지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아, 일로 끌고 오든 네. 내가 탁송을 보내서 받아서 고쳐서 다시 보내드리든 그 지역에 있는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서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비용은 다 드려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네. 저희들이 다 그렇게 처리해 드립니다 아니 차값 포함에 990 그렇지. 와 이거는 차량 연식은 07년 아 22만 자 990만의 옵션에 리프트 업 테이블 리프트 업 테이블이 뭐죠? 네 이렇게 이쪽을 아래쪽으로 발을 놓고 이쪽에 이렇게 앉으시고 두 분이서 요긴하긴 해요 되게 쓸 때 그 다음에 외부 테이블 와 이거 아이디어 잘 썼다 고정을 이런 식으로 만드네 요거 여기 수납 네. 오 수납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데 이 자작나무를 썼네 자작나무 네. 코팅 자작나무 그쵸? 네 그래서 옆면은 이렇게 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또 엣지 마감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네. 그리고 저쪽에 야마비씨 인산철로 들어가시나 봐요 저건 뭐야? 파워뱅크 같은데? 야마비씨 저렇게 나온대 일체형으로 오 네. 네. 인버터까지? 네 인버터 한 키로 되나요? 정확하게 2.3km 2.3km? 네. 어째 그래 잘 알아요? 아까 워크숍에 네. 봤으면 잠깐만. 야 공간사람 틀려 공간사람은 좀 이렇게 미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님 제 키가 안전키가 조금 크거든요 머리도 좀 크고 그래서 딱 보는데 머리 크단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머리가 안 닿아요 머리가 아까는 사장님 주먹 하나 했는데 주먹 하나 정도는 아니고 제가 2m가 좀 안 되니까 충분하다 죄송한데 신발 좀 신고 놓을게요 발은 요 정도로 오고요 여기. 오 네 1850 정도 나오겠네요 네. 한 명이 두 명이 그렇죠. 두 명이 널널하게 잘 수 있네
아, 발 너무 귀엽게. 아, 그래도 990을 해. 이 정도면 훌륭한 퀄리티 아니에요, 형님? 자, 인산철 들어가 있지,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지, 냉장고 들어가 있지, 수전 들어가 있지, 침대 들어가 있지, 수납장 들어가 있지. 요 정도인데 990이다. 990 치고는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네. 차량이 포함이고. 그러니까. 7년 22만이지만. 네. 그리고 경정비는 다 되어 있고, 도색까지. 그, 경정비에 도색까지. 그렇지. 아. 그렇다 그러면 괜찮지. 무시동은 없네. 무시동 없지롱. 들어와서 엠보를 제일 먼저 해요. 네. 엠보싱.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저 무릎을 꿇고 하겠습니다. 무릎. 감사한 마음으로. 저 엠보싱이 굴곡이 이렇게 심한 거는 약 4cm 내려와요. 300에 오전 올라오면은 이게 손님들이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꾸부정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갖고 평균 우리나라 그 키 있잖아요. 그 허리 높이에 계산을 해서 이 매트도 3전으로 낮추자.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판매가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뭐 써놔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도면은 없는데 이렇게 손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테이블 뚜껑 뭐 열리게 이렇게. 아, 네. 예. 요 업 테이블도 안으로 들어가냐 밖으로 가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탈출할 수 있게 요 문 손잡이. 아, 그거 맞아. 예, 이거 당기는 거. 맞아요.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다 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판매가 된 거고요. 네. 고객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제작을 해러 또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잠깐. 네. 보여드리면은 뭐 이러한. 네. 쭈루루 옵션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네. 2,050만 원인데. 네, 네. 뭐 차량이 좀 그래도 연식이 괜찮은 차량인가 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4년이고요. 네. 키로수가 약 한 12만? 12만 정도. 네, 네. 이 정도 되고. 12에서 15만 되는 차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렴하다고 그래서 키로수가 막 30만, 40만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될 수 있으면 키로수는 많지 않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젊은 놈이 좀 쌩쌩하지. 혹시나. 예, 예. 근데 나름 정비를 하시고. 예. 예, 이거 전화 오는 거 이거 저기 다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주세요. 정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 정비 중에 아 이거는 이제 저렴한 걸 뽑다 보니까.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 왔어요. 리프트 두 대에. 네. 올려봐요. 제가 이제 판단하고 우리 직원들도 판단하겠지만 폐차냐 아니면 수리를 해서 보강을 해서 캠핑카로 만들 것이냐 그 판단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폐차. 아. 아니면 만들자. 아 그거 790만 원짜리. 네네.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형은 깔끔해요. 네. 11만 킬로 탔어요. 그리고 DPF도 달려 있어요. 이거 달린 거를 사온 거예요. 네. 캠핑카를 만들려고. 네. 갖고 와서 우리 리프트에다가. 아, 올려서 띄워 보니까 부식이 있는 거예요. 저 하체 이런 데가 저쪽 이쪽은 좀 괜찮아요. 저 안에가 이렇게 양쪽에 스태프라고 그러죠. 우리가 발로 밟는 데는 스태프라고 그래요. 거기가 부식이 쫙 진행돼 있어요. 아. 그럼 휠 링크 활대 그쪽도 약간의 부식이 있고 그러면 이걸 못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소비자한테 만들어서 넘겨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차는 그냥 과감하게 폐차. 이건 이스타나예요. 이스타나요? 네. 아 이스타나 진짜 인기 많은데. 네. 이스타나. 와, 이건 훨씬 더 크다. 이건 아주 공간이 사악하죠. 15인승. 스타렉스 비교가 안 되는데 크기가. 이건 판매 아직 전인가요? 제 차예요. 아, 이스타나 재고는 없으시죠 지금? 예. 아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스타나 재고는 없답니다. 아니 지금. 판매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 이스타나 버전은 어떻게 꾸미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다른 차시라? 이거는 제 차입니다. 이거 44만 킬로 탔는데요. 네. 진짜 좋은 듯. 44만 5천. 아이고야. 이거는 다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전부 다 수동이에요. 그렇구나. 뭐 자동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있는데요? 저것만 자동이에요.
저건 자동이에요. 아니 저렇게 첨단 장비가 있는데 지금 베이스 차량이 뭐 이스타나든 아까 투리스모든 차량이 네. 오면 그럼 거의 커스텀식으로 레이아웃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큰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그러면은 뭐 커스텀을 이렇게 여러 타입으로 끄집어내는데 저희는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갖춰 있고 네. 거기에서 조금은 변형은 되는데 너무 많이 그 변형은 그렇게 힘들고요. 네. 그쵸, 그쵸. 제가 추구하는 캠핑의 방식이 뭐냐면 중저가. 네네. 중저가에 뷰가 좋게 양쪽을 다 안 막아요. 한 군데도 안 막아요. 그러니까 네. 안 막고 다 터 있고 그리고 개방감 좋고 이렇게 만들어야 캠핑을 갔을 때 답답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스타나 버전에서는 네. 기본 골격은 네. 침상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선반 네. 그리고 저쪽에 싱크 공간이 있는 이러한 기본 레이아웃에서 약간만 변형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에어컨이나 이러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네. 실내 공간 뽑는 거는 이거 진짜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네. 990 바로 뛰어넘으면 네. 요 정도 금액이 또 설정이 돼요. 1190에 1200, 네. 네, 1300. 여기는 저렇게 돼 있어요. 캠핑과 목공 제작 3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CNC가 3대 들어오는데 대표님 여기 3공장, 예. 저기 2공장, 예. 1공장도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도색공장이 또 따로 있고 공업사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쪽은 1공장입니다. 뭐 공장이 세 개인가요? 네. 하나가 또 있는데 네. 원래는 4공장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쪽은 못 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무시동 히터를 그렇죠. 예, 장착을 해야 돼요. 네, 이쪽이 달리죠. 예, 예. 네.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이쪽에 이제 전기. 네. 여기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네, 현황판.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고. 예. 네. 날짜별로 출고 대기. 차만 많이 샀지, 뭐. 그래서, 어닝, TV, 그 다음에 배터리, 냉장고. 그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아, 여기 매트. 매트까지. 예. 뭐, 기타 등등 뭐, 수전이랑 이런 것도 다 이쪽에 있어요. 태양광도 네. 세 종류가 있냐면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선루프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한 요거. 이게 몇 와트예요? 330. 그 다음에 선루프가 없이 원판으로 간다. 그러면은 340. 네. 네, 국산이고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간 내내 돌아다니겠다. 그러면 이 길을 쓰고 가겠다. 그러면 이거 420. 420짜리. 네, 440. 440짜리요? 네. 여기서 옵션들만 보면은 아 차량 베이스 가격은 정해져 있으실 거고 저 예, 예, 예. 옵션들만 세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옵션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넣지 않고요. 캠핑을 가려고 했을 때 부족한 게 뭔가. 근데 우리가 뭐 나무도 좋고 뭐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걸 제가 추구하질 않아서 실제로 매트 깔고 자면 그게 침상이에요. 그 나무가 수백만 원이 돼도 그냥 침상은 침상이다. 그리고 앵글로 짜고 자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작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는 좀 그거보다 조금 낮게 금액을 좀 주더라도 왜냐면 기계로 또 작업하고 또 우리 또 이게 나무야 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너무 또 허접하게 만들면 남이 문을 한번 열어보더라도 캠핑카 샀다고 그랬는데 쪽팔리지 말아야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만드니까요. 너무 이렇게 싸다고 해서 허접한 건 아닙니다. 네.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줄 것도 다 주고. 물론 돈 주고 소비자분들이 사는 거지만 더 안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더 드리면 더 드렸지. 하여튼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490이 예. 차량값 포함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나가는 건가요? 놓으신 거는? 990이 제일 많이 찾고요. 아, 990짜리요? 예, 990을 제일 많이 찾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아까 990에서부터 1100, 1200, 1300, 1400 연도수, 키로수 딱 나눠졌어요. 그렇게 해서 네, 팔리는 거예요. 뭐 이게 딱 잘 나간다. 네. 이건 아니에요. 사륜구동이 있고요.
사료로 아, 네. 990만원 이렇게 예, 옵션이 있고요. 1490만원에 대한 옵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한 짜잔! 790만원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복불복이에요. 차를 사왔을 때 부식률이 없으면, 없다고 보진 못하지만 덜하면 이걸 꾸며드려요. 근데 이게 없어요, 거의. 되게 재미난 판매 방식의 차량이었어요, 저는. 네. 대표님의 소신도 좀 느끼게 된 부분이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 이름을 짓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캠핑이 그냥 소소하게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냥 소소한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호를 짓는데 단 1분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소소한 캠핑카라고 이제 상호를 지은 거고요. 소소한의 말 그대로 소소하게 좀 저렴하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 누님, 형님, 동생분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소소한 캠핑카의 그 사업의 방식이다. 아,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여러분 예. 캠핑 파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총평, 총평이라기보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느꼈던 점에서 좋았던 점 먼저 얘기 드리면 990만원 뭐 70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790만원짜리는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식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차량 베이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팔자 판매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괜찮기도 했었고 차량 베이스를 가져와서 경정비를 하고 도색까지 하면서 여기에 기본적인 캠핑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했을 때 뭐 99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990만원 세팅 자체도 나름 괜찮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 여기 오션표가 나가고 있죠.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이런 가구들에 코팅 자작나무 쓰셨는데 그러니까 가구들의 마감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었고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입문용의 세미 캠핑카에서 이런 구성들, 가격 그리고 마감도는 충분하게 견줄 적은 있다. 그렇지만 메이저하고 견줄 퀄리티는 아니니 입문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만할 것 같다. 그게 제가 장점과 단점으로 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차량 포함 990만원짜리 세미 캠핑카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너무 놀랬죠. 근데 실제로 만약 봤을 때는 두 분이서 레저용으로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캠핑카의 역할로 타시기에는 조금 불편하나 두 분이서 레저용으로 다니시기에는 아, 990만원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세미 캠핑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딱 세미 캠핑카. 네. 저희가 아는 화장실, 샤워실, 뭐 외부 수전, 냉장고 뭐 큼지막한 거 있고 이런 게 캠핑카인데 그런 것보다는 레저용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캠핑카다. 이게 저희 결론이고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소소한 캠핑카. 네. 소소한 캠핑카라는 의미도 소소하게 다니시길 원하신다고 해서 소소한 그렇죠. 캠핑카로 하셨으니까 그런 또 닉네임하고 딱 맞기도 하네요. 상호랑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고 입문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캠핑카. 저는 레저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자, 그럼 캠핑 파이!